채소 등 씀지 많은 음식에 대해서 편식에 저항을 한다. 음식을 먹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런 20가지 중에서 6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네. 소아비만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소아비만 조기 검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을 교정해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지금 네. 항목 몇 개 말씀하시는데 어머니 지금 계속 네, 네 하셨거든요. 빨리 먹고, 예. 네. 그리고 먹지 말라고 그러면 엄마한테 화내고 막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야채 같은 거 잘 안 먹으려고 하고 기름진 음식은 크게 안 먹는 것 같아요. 튀김 같은 건 별로 많이 네. 먹는 편은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여러 가지가 대부분이 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네. 이제 평소 선생님께서 소아 비만은 엄마가 만드는 왕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예. 사실 선생님 뭐 먹는 거를 뭐 하루 24시간 쫓아다니면 사실 엄마로서 조금 기분 나쁘죠. 그렇죠. 네. 아니 학교에서 먹는 걸 가서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건데 이게 엄마한테 너무 책임을 많이 지어주시는 예.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나라 엄마들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공부를 시키는 것 못지않게 우리 아이들의 몸을 올바른 몸,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성인이 될 수 있게 만드는 몸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엄마들 같은 경우는 머리 교육은 되게 잘 시키는데 네. 몸 교육이나 마음 교육에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고 철학이 없거나 정보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소아비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맞벌이 부부라서 이제 그 아이들의 돌볼 시간이 조금 적은데 이런 경우에 또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이제 돌봐주잖아요. 근데 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많이 먹는 게 사랑을 베푸는 그렇지. 걸로 생각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선의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부부 앞에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 우리 부부가 자주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쾌락적인 요소를 추구하는데 게임에 빠지든지 뭐 다른 애들을 괴롭힌다든지 그런 애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먹는 걸 통해서 가장 쉬운 게 예,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풀어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아비만을 가지고 있는 아이, 우리 엄마들의 특징을 보면 그 과잉과 이제 결핍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과잉적인 요소로 보면 아이 중독. 그러니까 자기 아이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아이에게 많은 짐을 지어지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어떤 과잉되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못 따라가면 힘들고 네.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잖아요. 네. 그걸 풀 수 있는 대상이 먹는 것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결핍. 그래서 자기가 사랑을 이제 결핍이 된다면 또 그것을 또 메꿔줄 수 있는 어떤 친구 같은 대상이 필요한데 그런 어떤 결핍의 친구로서 또 먹기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성장 철학의 부재죠. 그래서 우리 지은이 어머니도 이제 그런 말씀 하셨는데 많이 먹어야 키가 큰다. 그거는 이제 우리 옛날에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먹을 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먹이면 음식을 아예 몸에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장 철학이 부재. 다이어트하면 또 키가 안 클까봐 다이어트를 못 시키셨는데 그게 가장 잘못된 정보 중에 하나죠. 지금 현재는 살을 안 빼면 100% 키가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어떤 성장 철학의 부재. 그리고 아이들을 혼낼 때도 잔소리를 하면 애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잔소리와 이제 훈육은 다른 건데 잔소리와 훈육을 구별 못 하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또 애가 살이 쪘으면 어머니가 의연하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철학이라든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꾸준하게 애를 교육해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해버리고 그냥 자포자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이의 비만을 내 탓이라 이렇게 자책해버리는 그런 엄마들한테서 이런 소아비만이 더 많아지고 악화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참 달라요. 옛날에는 진짜 애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떠가지고 네. 그냥 보름달처럼 돼야지 어른들이 그냥 애미가 애자 키웠다 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네, 네, 네. 지금 진짜 애가 이렇게 너무 마르면 도대체 뭘 이렇게 안 먹여서 애가 이러냐 막 이러시는데 이제 좀 약간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 좀 온 것 같아요. 예, 네, 그 우리나라 이제 아주 짧은 기간에 이제 고속도에 발전했잖아요. 네. 경제 성장이 되면서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네. 오히려 지금은 올바르게 먹고 절제하면서 먹을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게 필요하고 아예 에게 무한대로 이제 음식을 허용을 해버리면 옆으로만 퍼지고 그다음에 더 문제는 이제 이게 소아비만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고 그 단 음식을 많이 먹는 아이들이 나타나는 공격적인 성향, 우울증, 학습 능력 장애 등의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거든요. 네. 지금의 우리 사회 환경이 변했다는 것들을 어머니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매체라든지 미디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이제 그 소아 비만 아동을 키우고 있는 어머님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전반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은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분이라고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지은이 어머니 보시면 굉장히 예쁘고 착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강하시고 제가 많이 이제 감명을 받았는데 문제는 아이의 몸교육, 식사 습관을 잡아주고 아이에게 올바른 건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데 대해서는 철학도 없으시고 정보도 굉장히 부재하세요. 그러니까 아이의 몸교육에서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서 결정을 또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은이가 이렇게 되는 것을 방조 아닌 방조를 하신 그 올바른 선의는 가지고 있으나 올바르게 결과를 내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상태의 이제 엄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오늘 잘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다 아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궁금한 게 그 어른들 비만이 문제가 된 나중에 각종 성인병들이 수반이 되잖아요. 소아비만의 경우도 그게 다르지 않은지 양상이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소아비만은 이제 지방세포의 숫자가 커지는 시기이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커진 지방세포의 숫자가 비대해지거든요. 그래서 소아비만의 80%가 성인비만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성인 비만이라는 자기 아이가 원치 않는 유산을 이제 물려주는 거죠. 그리고 병, 키, 내, 맘, 이제 병, 키, 내, 마음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소아 성인병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체지방률이 자기 30% 이상을 넘어가고 40%를 넘어갈 때마다 소아 성인병, 고혈압, 소아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심지어는 빈혈까지 아이들한테 나타나고요. 키